하나님 시작했어. 아멘. 요즘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정말 우리의 그 어떠한 아담의 존재의 그 욕망들을 다 이렇게 딱 배를 잘 이렇게 해서 복개를 해서 시시켜갖고는 또 다시 제 위치로 딱 수술해서 제 위치를 두는 정말 너무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입을 열지 않는 자의 고통. 아이고 진짜 다윗이 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 자기의 어떤 그 행한 그 일 때문에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책망을 듣고 그 자기가 그 책망을 듣기 전에 한 최소한 1년 동안 시간이 흐르는 기간 동안에 자기의 그 양씨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이것이 표현하지 않고 자기 속에 감춰놓고 있으니까 야, 그 신음하며 뼈가 새하고 짓눌러 진액에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되었다는 거. 와, 우리가 저도 남편한테 삐지고 이럴 때에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아삭 하다가 남편 자는데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죄를 삐지는 그 자체가 내가 내 문제인 걸 상대방의 문제인 줄 알고 괴롭다가
보수에 안 돼가 아 이건 내 문제구나 하고 남편 방에 싹 가거든요. 그랬더니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본 것이죠. 처럼 이 다윗도 이렇게 고통스러움에서부터 나단 선지자가 차라리 책망을 하니까 그 모든 것에서부터 그 해방되는 아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 입을 열지 않은 자의 고통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 김치현 목사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 지금 실은 우리 집에 이제 두 자매가 있는데 현정이가 와가 있거든요. 근데 현정이가 정말 너무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 자유로움이 어떤 생명 안에서의 뭐 자유로움도 생명 안에서 다 판을 깔아놓은 데서도 자유롭지만 자기 안에서의 그 프리와 리버티 점점점 정말 그 외치 이치로 사람의 그 존재 위치로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 진정한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너무 기쁘고 이렇게 지체의 변함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이 말씀이 이러한 그 입을 열지 않는 자의 이 고통인 이 다윗의 이 시편 32편이 지혜와 그 다윗의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교훈을 주는 것이죠. 지혜와 교훈도 번영될 수 있다 해서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이 32편은 자기의 그 참회한 시죠. 그 참회, 자기가 정말 잘못한 참회하는 시인데, 또한 우리에게는 또 교훈도 되는 이런 이제 어거스틴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허물을 벗은 사람이 복된, 그 우리가,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전번 주일에는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평생 쓰여지고 싶은 것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어떤 그거에 노를 쓰고 내가 드러나고 싶었던 그 아담의 존재의 욕망인 것을 제가 알고는 그 힘이 탁 끝나더라고요. 그 가능성이 끝났는데 제 안에서 더 이상 내 손을 내밀 수 없는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쓰여지는 것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여지는 각오가 완전하게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오늘은 이 선함이 착한 사람이 정말 그 율법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정죄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다 보니까 뭐 하냐면 남을 또 송사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내 마음은 그러하지 않는데 내 속에 있는 지체가 속에 있는 한 법이 나를 그어이그 우리가 공간 위치를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저도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겠는가 참 이런 기도를 저도 참 많이 종교생활하는 동안 했는데 이것도 또한 뭐냐 내가 끊임없이 이 불사조 같은 이 율법의 남편이 죽지 않은 남편 밑에서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이 이미 속성 안에 있는 이 종교성인 이 선함이 선악과 먹은 내 체질이 그 선함으로 인해서 내의 성을 지키고요. 나라는 이 아담의 이 담고 있는 사탄을 그야말로 뱀을 갖고 있는 뱀의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온 이 사탄 선악과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떠함을 지키기 위해서 선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선함의 뿌리가 나는 참 선함 선악과를 끝내는 사람을 하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가능성이 완전하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그냥 그대로 두신 것 같아. 그 이제 이 요즘 계속 이 드러나면서 내가 더 이상 선이 이게 완전하게 나의 성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실행이었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래서 판단하고 또 정죄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인 것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 은혜의 특혜가 없으면 나도 이런 것을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특혜 아래 있는 이 교회가 은혜의 특혜 아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는 또 우리 순이 정말 은혜의 덮임만 있는 분들 안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무엇이든지 이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내놔도 결국은 아담의 속성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다르지 않아. 누가 내놔도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너나 나나 아담 안에서는 똑같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고 그래서 아담하고 그리스도하고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두 사람이 결국 다 나이기 때문에 그 옛사람 나이고 또 생명 안에서의 판이 바뀐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가 자유롭고 해방이 되는지 이 근원에 정말 그 죄가 아니고 어둠이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죠. 어둠을 보고 정죄하는 것은 그도 역시 어둠이라고 했는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나도 어둠이고 나도 정죄하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거울인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떻다고 말할 때에 나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은 어둠을 정죄할 빛이 되어 주신 것은 그분 자신이 더 이상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 정죄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그 완전하게 이 죄는 빛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빛 가운데 두심으로 완전하게 방향을 되돌려 놓으셨다는 것, 우리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 모든 인생의 문제가 원인무효시킨 정말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배멀미가 나면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딱 닿으면은 배멀미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외국에서 가는 언니가 며칠 전에 전화 와서 가장 큰 고통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가 벌써 이미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다른 나라에서 받는 스트레스 여기 한국에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그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처럼 우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그 판을 바꾸면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것은 하나의 밑거름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정말 나를 쏟아넣어도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인격을 만났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나보다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나서 내 스스로 이미 나를 아시는 분. 내가 어둠입니다. 나는 지금 깜깜합니다. 할때 벌써 나보다 나를 아시는 분이 너는 실탄이 없다고 말씀하신, 너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 나보다 나를 아시는 분이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이 우리 앞에서 정말 그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이 끝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또한 나중에 그것을 시인하고 결국은 그는 또 왕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 자기가 가장 그 부끄러운 자리.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완전하게,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부끄러움으로 인한 감추었을 때그 율법 아래에서 정죄하려 있었지만, 이 부끄러운 것이 자기의 그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내 자랑이 끝나고, 내 의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 다그 아래에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장해제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그 불사조 같은 옛 남편에서 끝날 수 있는 것
세상의 끝날까지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지만 이 남편에서 해방되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해 먼저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보면 율법의 남편이 나한테 아무리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내가 행위로 해서 인정받기를 포기하고, 저는 너무 이게 쉬운 말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인정받으려는 것은 이것이 문제였고, 그러니까 내가 더 선을 행해야 됐고, 내가 또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됐고, 의로운 사람이고 싶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는 자리. 그 내가 부러지는 자리에 실제적으로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그 두려워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딱 그 자리에 가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막 요즘은 남편 앞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요. 그렇다고 했으면 전에는 이 길이 숨가났어. 왜냐하면 극 갖고 하면 자꾸 싸움 나고, 싸움 나면은 시끄럽게 내가 참는 거예요. 계속 참고, 또는 그러면서 난 죽이고 난 억울하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는 서로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게 내가 표현해요. 그 하물며 너무 오늘 재밌는 말처럼 제가 어느 지체집에 갔더니만 그 지체집의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여기 이 집 진짜 풍경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형제가 하는 말이, 너 정말 그 새로운 것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그래서 딱 찌르는 것이 내가 들려갖고, 나는 옆에 귀에다 대고 내가 한번 캤나요? 여기서 안 캤죠? 딱 하길래, 당신은 새로운 여자 좋아하지?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니야, 나는 소속에 가더라. 나단이 극할 때, 이게 다이치로, 그럼 나는 그렇다. 이렇게 했으면은 막 싹 없어질 건데, 나는 보수적이야. 보수적이야. 인정 안 하는.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는 다 새것도 하잖아요. 방면이 달라서 그렇지. 제가 옛날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것도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게 뭐 남편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말 하고 나 되게 시원하더라. 근데 오늘 모든 남자는 다 다이시 포함된다 했잖아요. 다이단에 나도 포함되고 나도 좋거든요. 사람도 그렇고 뭐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것 처럼 우리가 정말 그 이렇게 그 우리가 부끄럽다고 여겼던 거, 그 가장 그 밑바닥에 여겼던 것들이 이제 다 들어고 나니까 내 안에 더 이상 잣대를 지을 수가 없는, 내게 이제 잣대가 점점 사라져. 그렇다고 내가 다 없어진 건 아니겠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서 내 안에 이제 율법의 잣대가 없어지는구나. 율법의 잣대를 들여낼 수가 없어. 내 너무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누구한테 다 근본은 다 버려지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 운명을 다 버린 사람들이니까 나도 버려갖고 그 반대로 우리 주님은 계속 빼게 하지만 나는 빼는 것보다 더 보태는 거. 유 플러스 홈 플러스 뭐 플러스하고 그 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인데 저는 보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니까 더 이상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되는 것도 포기되고 또 율법에서 인정받는 것도 포기되고 점점 갈수록 이제 다른 말 할 수 없는, 입을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런 사람이 점점 되어가니까 누구에게도 잣대를 댈 수 없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 부끄러움이 노출이 되면 더 이상 내 성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성을 지키지 않으려니까 그 사람은 이제 바로 문이 열린 사람이죠. 그 열린 문. 그 열린 문인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자기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게 밤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만국이 치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열린 사람을 통해서 누구가 와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내가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 말할 때 그런 추임새만 넣어줘도 그게 최고의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의 그건 같아요. 그래, 맞아. 그럴 수밖에 없었지. 맞아. 이 말만 하면 되는데, 막 거기에,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막, 옳고 좋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러면 말하기 싫어지잖아요. 누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들어주는 은혜의 특계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안에 그런 은혜의 특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것이 그 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죽음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이렇게 우리 지금 집에서 저쪽에서는 식사하고 있는데, 뭐 남편이 뭐 이야기하길래 그래서 내가 좀 보탰어요. 아, 당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저렇게 말해야 된다. 아이고, 요만큼 손을 댔는데요. 그 사람은 나를 완전하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팽시키푸는 거예요. 니는 흙집이니 흙을 돌아가라 하듯이 막 나를 막쫙 밀어내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아멘 하고 그냥 방에 들어왔는데 아 정말 정말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아이내 남편이 내 것이 아니고 이 소유가 아닌데도 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서로가 서로가 그렇게 깨가면서 점점 갈수록 더욱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참 전생 배필이다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어떤 행위도 자기의가 될수 없기 때문에 정죄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고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자신을 보이는 게 아까 뭐 뱀사자의 볼씨에 하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께 나를 뱀으로 드린다. 그렇게 뱀으로 드리는 것은 나의 노뱀 안에 내가 포함됐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저못 박힌 저 노뱀에 있는 저 예수 안에 나도 뱀으로서 저 안에 있습니다 하고 나를 들여지는 거 그런 말로 나는 표현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또 더가 하시면 나중에 해주세요.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보이는 거 갈수록 우리를 점점 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바로 이 율법에 죽은 자는 하나님 지으신 목적 안에서 산 사람이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열어놓고 문 닫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얼마나 깊숙하게 존재 속으로 들어오면서 해방이 되고 제가 얼마나 그 종교와 선하면 이런 부분들이 막그제 안에서부터 이렇게 그 무덤이 열리고 나오고 그 지진이 나서 땅이 쪼개지듯이 제가 이렇게 속에서부터 너무 그걸 뭐라 그러지 희열이라 그럴까 기쁨과 감사와 희열의 기쁨이 정말 이게 인생이구나 사람이면 뭐 특별하게 하늘에 나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늘에 별을 따와서 뭐가 뭐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냥 사람이구나 그냥 나도 사람 니도 사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이 십자가의 이것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뭐더 어떻게 나중에 표현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가 너도 그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는 포함된 내가 만약에 내 죽음을 갖고 갔으면은 나는 열사가 될지는 몰라도 그나 누구를 포함시킬 수 없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서 그 덮개 아래 있고 또더 이상 나를 내놓지 않고 다 은혜인 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다 은혜인 것이지 내가 없는 이 세계 안으로 정말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이
밝음만 있는 이 빛의 세계로 옮겨 놓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숙기. 저는 어제는 너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제 영식 오빠하고 어제 대구 분들하고 우산에 분들 오셔가지고 진짜 화이팅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제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좋았는데, 그까지는 못 들었지만, 잘못 들었지만, 그래가지고. 근데 제일 뜻깊게 든 말씀이, 제가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했는데, 지금 이제는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니까, 계속 나오게 되니까 내 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힘이 완전히, 제가 아프고 많이 힘들고 장애인이 되고 나서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힘이 세고, 우리 신랑하고도 너무 잘 살기 좋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좋고, 그래가지고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 살고, 이제 신랑하고도 열심히 함께 잘 살겠습니다. 화이팅!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자. 자, 여인 누나. 아세요? 여인 누나. 네. 소리 들려요? 예. 아, 오늘 최현 목사님께서 입을 열지 않는 자의 고통, 연하 자매가 앞서서 이렇게 이제 시연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숙희가 간증을 하는데, 장애인이 됐었고, 지금은 장애인이고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형제하고 사는 것도 힘들지 않고,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나 좋고, 교회 안에서 사는 게 힘이 안 들게 살아간다.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게 정말로 놀라운 것 같아요. 아멘. 아무것도 할수 없고 힘도 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나로서는 할수 없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언니, 오빠, 그런 형제들과 어머님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고 따라가니까 살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살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살수 없는데, 그 사람들을 날마다 보고,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살게 되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쉽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지. 옛날에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어렵고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어도, 앞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최원 목사님은
예야도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밌게, 위트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도로 말씀을 많이 듣고 할 때는 아, 우리가 다 준행하여 지키겠나이다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티원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 범죄함으로 얼마나 그 입을 열지 않는 자의 고통, 그 고통에서 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 이 다윗은 정말로 그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신다고 정말로 그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우리아의 아내를 그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말은 못하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 상태까지 온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가난한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뭐 양도 많이 있고 모든 부요한 사람이 그양한 마리 가난한 그 자에게서 양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서 그 사람을 대접했다. 그 말을 듣고 노예 갖고 당장이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 얼마나 이 다윗은 고통 속에 있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보면은 너무나 말씀을 다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구약에는 최선이 덮는 거라는 것이에요. 덮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쫓겨나니까 무화과 나무로 이제 가리고 숨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로 안 되니까 가죽옷을 입혀서 이제 이렇게 살게 했지만, 구약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덮는 걸로 이렇게 안전함, 해결이 아니라 덮는 걸로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시온 목사님께서 나는 너무 이 말씀이 좋은 게, 신약은 덮는 데서 원인 무효되는 자리로 옮겼다. 이건 구약하고 이렇게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도 덮어주는 것만도 좋은데, 덮어주는 데서 원인 무효. 아, 그전까지는 막 이렇게 잘못하고 뭐가 다 있을지라도, 예수께서 오신 뒤로는 원인 무효된 자리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나 그런 생각이 들고, 회개라는 것도 돌아서서 선다. 그리고 방향을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갔다 가면은 이제 어둠에 살 때는 어둠이 와도 어두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어두우니까. 근데 빛이 탁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히 이제 방향이 전환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아들까지 이제 낳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입을 열지 않는 그 고통을 자기가 당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하고 난 뒤로는 그 모든 고통이 다 해결이 됐잖아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이제 원인 무효가 되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그 원인 무효되는 자리,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게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이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을 텐데 우리 앞에 늘 그런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우리에게 내가 막 다니면서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늘 그 찾아오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격을 만날 때 우리가 그 인격을 만나고 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이 다윗이 원래대로 살아난 것처럼 원래 자리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나를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감으로 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나도가 누구를 보고 살아났으면은 또 내 뒤에 어떤 사람이 오면 또 나를 보고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너무나 감사했고 행위로서는 그 완전하게 될 사람이 없다. 행위로는. 그런데 행위로 안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 원래 이치로 포함된 그 안에 포함됨으로 우리가 그 한 뭐 한 자리 안에서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자기의 의가 없는 부끄러운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지만 언제나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게 부끄러운 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부끄러운 걸로 싹 없애버리고 싶겠지만은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이 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부끄러움이 더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의 의가 없는 사람, 자기의 의가 있으면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나타내고 형제들의 이름만 나타내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자기가 잘 나가고 그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는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그렇지만 자기 한계가 드러나고 막다른 길에 가면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아 그 말씀이 더 잘 들려오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그 다윗을 통해서 그 부끄러운 가운데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축복이 연결되는 사람처럼 우리도 이 다윗과 포함된 사람들이고 이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를 보지 않고 먼저 앞서간 우리 형제 자매들 그 말씀과 인격을 보고 따라가면서 나를 보면은 사망밖에 나올 것이 없지만 나를 보지 않고 앞서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포함된 형제 자매들을 따라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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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게 수건 메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목 상태가 좀 안 좋고 어제 연하당 그 언니 오빠가 오셔서 정말 그 풍성한 잔치를 이렇게 배설해 주신 게 되게 여운이 많이 남는 거예요. 아, 네. 아까 찬양하는데 아 어제 이 노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안준 형제가 찬양 모았고 이렇게 보는데 그 찬양이 이렇게 보이는데 아 어제 언니 오빠랑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으로 했어야 되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라 그래. 또 뭐 어제만 날이 아니고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 참 우리가
율법으로 보고 행위로 보면 하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 다윗을 그 다윗이 말하지 못할 때는 그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다가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털어놓고 했을 때 시원했었었다고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그 어떤 우리를 율법이나 교리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존재만 보는 우리가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자유하게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그 이런 세계가 없고 이런 세상이 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하고 아까 그 현아 언니도 말씀하셨지만 그 현정이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또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아 누구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구속된 그 사람만 보니까 나도 정죄받을 일이 없고 다른 사람도 정죄할 일이 없고 정말 이런 세계가 또 있을까? 이런 세계가 없잖아요. 어디든지 존재로만 보는 세계가 없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져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표현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오전에 또 손님이 대구에서 오셔가지고 뭐 점심해드리고 이런다고 말씀을 깊이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몸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피곤한데 또 이렇게 형제 우리가 위치를 지키는 거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게 전부라고 하니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우리 19순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늘 이렇게 보는 얼굴들 함께 할 수 있는 식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놓아도 자유하는 교회 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 생명 목장인 이 교회를 제 인생 앞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윤혜 반갑다. 바깥이 모여있구나. 지금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늦게나마 그건 늦게라도. 그래 그래. 우리 한준 형제. 예. 자매 아멘. 영. 이름이죠 뭐. 오늘 야외 나갔는 것 같네 누나는. 이름 뭐지? 나 이렇게 깜빡이다. 갑자기 이름이 잘못다. 누구야? 윤혜 누나. 밖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갖고 안 됐나? 한재 네 문제는 내가 차에 가서 살게. 오늘 현아 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늘 뭐 이렇게 나도 현아 누나처럼 참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잘 요약해서 잘 하면 좋은데 그것도 제가 또 달란트가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오늘 그 현아 누나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그 현아 누나가 그 얘기하니까 얼마나 우습던지 그 그 진보적인 보수적인 거 진보적인 거기에 비유해서 자기를 시인하면 그냥 넘어갈 것을 그 늘
그 아담이라는 아담은 오늘 뭐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그 아담의 그 본성이라는 그 부분에 뭐 늘 뭐 참 우리가 아무 이렇게 그 율법은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율법은 선악이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내 이건 개인 생각이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율법은 결국은 지식과 옳고 그름과 내 어떤 그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 하는 그 상태에 율법이 나오지 않았는가. 참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율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세상은 거기에 그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구조라. 율법을 얘기하는데 감히 누가 그 선하게 선하고 그 누가 봐도 합당한 그 이유를 달고 하고 이렇게 하자는데 거기 누구도 거기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못 걸고 속아리만 하는 거지. 속아리만 하는데 그 율법의 세계를 완전히 그 율법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 새로운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서 창과 방패로 내놓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의 그 세계로 딱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그 율법을 해방시킨 그 사건이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 뭐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진 사건이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또 그 속으로 이렇게 그 생각으로나 지식으로나 율법적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헤어나올 수 없었고 한데 그것을 터트려냄으로 인해서 내 위치 그 우리가 그 흙의 위치 그 원형의 자리의 위치로 되돌아가면 숨을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고 저도 이렇게 늘 살아가면서 참 너무 이렇게 그 세상으로 살 때는 뭔가 이렇게 빨간 신호등에서는 멈춰야 되고 파란 신호등에서는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상식으로만 이렇게 살잖아요. 빨간 신호등에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파란 신호등에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너면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존재로 보는 그 생명의 세계로 내 눈을 띄우게 해주고 이렇게 뭐 그 인생을 해석하게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나도 너무 놀랍고 참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숲기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시간 돼서 이렇게 그 무슨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여기에 현아 누나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이 너무 온전하고 참 영희 누나가 늘 이렇게 참 함께 이렇게 참 귀 기울이고 함께 동참해주고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은 뭐 저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현아 누님 말씀 감사합니다. 윤회 할 수 있겠나? 그럼 제가 할게요, 오빠. 제가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랬는데 오늘 그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제가. 걸어 다니는 종합병이라서도 간이 안 정도로 그
호르몬 저하증에다가 그 역류 식도염에다가 위장염에다가 허리가 허리에 척추염 다리도 아프고 많이 아파요. 근데 이 육이 아프니까 마음이 더 가난해요. 항상 오늘 진짜 시험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사실 교육하고 싶었는데 교육밖에 없는 사람인데 못 갈 때는 내가 뭐 너무 피로감이 와서 못 갔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느껴주는 게 네가 내 7년 동안 그 다시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밖에 없는 사람인데 교회를 달려갔지만 아 이제 내가 실제가 교회가 됐어요. 내가 교회만 달려간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실제가 되고 또 인생 시한부 인생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내면서 내가 그 향기를 주위의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한테 살아내는 게 그게 내 교회지. 내가 막 앞뒤 좌우는 못 모르게 떠는 그거는 끝났고 아프지만 근데 내가 육이 아프니까 더 마음은 감동이 되고 시한부 인생이 더 가까이 와닿아져요. 모든 게 감사할 뿐이고 오늘 지금 목사님 말씀에 그 아프지만 또 아프면 자다가 졸다가 하면서 아파 들었는데 그 내가 뭘 또 이렇게 상구를 대야 된다 하면은 아, 내 마음이 그 빛이 있을 때는 합이 어둠이 없었고 저울들이 원망이 없는데 빛이 없으면 넘어지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항상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내가 솔직히 제가 그 계시 안에 살다가 땅에 내려온 지 좀 됐지만 실제가 빠르고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들어보지 뭐 말씀 보면 내 자신 모두 누굴 탓하겠어요. 내 자신만 바라보는데 아 내가 빛 안에 빛 가운데 사니까 한도 거리낌이 없구나. 이 실제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나 하면은 지금 친구들 간에 모든 산 가운데 나를 그 이렇게 넣어놔요.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삶에 받아들이고 산다 하는 걸 이 지금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제 사람 그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는 내가 전에는 그 우리 그 선악과 무상을 좀 멀리하고 멀리서 멀린 게 아니고 마음에서 멀리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같이 융합하면서 살면서 그 선악과 무상 사람들의 실체가 그 안에서 조정하게 다 보여요. 뒤에서 조정하는 그 안에서 내면에서 그게 다 보이면서 맞춰가며 이렇게 대화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세상살이에 내놓구나 이런 내 안에서 그런 걸 느껴요. 전에는 나는 선악과 무상한다고 난 대화하기 싫었고 말하기 싫었고 그런 사람만 내 최고인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때가 됐는지 나가면서 이제 같이 유화하면서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면 친구들과 또 그의 식구 또 아는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가요. 식구들과 다 식구가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하고 한 9명하고 대화하고 또 짐잔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께서 내한테 지금 저 세상에 바깥에 내놓는구나. 이런 내 안에 내면을 그걸 느껴요. 이렇게 그걸 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밥 먹고 잘 먹고 잘 싸고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 그죠? 지금은 누군가의 바깥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안에서 전쟁을 치는 사람 있는가, 양식을 주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바깥에 나가지고 총알을 쏠 때가 쏘는 사람 있어야 되고요. 그 나에는 나이신 하나님께서 바깥에는 전설로서 그런 거고 나는 저 자기를 없다고 대화를 자주 해요. 너야 아니면 그거 우리가 옹알이 할 수가 있나? 바깥에 나가지고 그 전설에서 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런 얘기 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참 오빠의 기감도 되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행태입니다. 제 위치가 그래가 내가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우리 식구들을 이끌리고 대화하고 내 가족이 첫째는 먼저잖아, 그지?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서 초원을 써더라도 우리 가족하고 먼저 교제가 돼야 되지. 집안에서 내가 배척된 사람이잖아요. 종교에 미쳐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신랑한테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오늘은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또 이런 걸 느끼면서 그리고 안 놓고 마음 먹었는데 그래도 또 보니까 오빠가 연애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또 마음이나 표현을 하고 또 이 마음을 전달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는 솔직히 저희 아내보다 더 바깥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놔는 것 같아요. 아까 두고 그러지만 그래 계속 그 가는 거 혜경이하고 내가 혜경이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몸이. 나는 내가 하루에 두세 번 있잖아요. 그때지 그 내 계시받을 때 야 만났거든요. 항상 내 하나님 섬기는데 지금도 이렇게 난 섬겨요. 항상 섬기면은 또 역전돼가지고 지가 나를 안 들어오겠지. 그 내가 하는 말이 연애야 너는 항상 네 안에 주님이 있는 거야. 지가 만진대요. 그걸 항상 만져주면서 대화하면서 기다려주고 사는 걸 지가 느껴요. 그것도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 나를 그 조상이기 때문에 말이지 나도 인간 같으면 지 발로 차버리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조상이 나기 때문에 가를 끝까지 받아줘요. 지는 나를 억수 세상에 제일 편하대요. 와도 저라면 항상 받아주거든요. 끝까지 받아. 네가 연애님 네 받아주니까 너무 네 내가 네한테 안식을 누리면 감사한다 하면서 네 안에 주님이 있다 하는 걸 지가 만진 네가 네 안에는 주님이 있다 이렇게 해요. 우리 말로는 모란 듣지만 그렇다 뭐 그러더니 하고 나는 뭐 하나님 하실 이제 연애 그래 네 내일 어떡할래 했더니 어제도 만났거든요. 어제도 만났는데 그래 난 안 물어봐야 돼. 나도 걔는 또 그런 거 있어가 혜경아 너는 내일 어떡할래 가이. 윤혜야, 내 몸이 아빠가 지금 커져야 된다 하는 게 나, 그래, 그래라 하면서. 나도 사실 아침을 뭐 커져가 못 가는 게 내, 나도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럼 내가 또, 내가 문자를 했지, 혜경아. 내가 커져는 거 님 더 하겠다. 이래 마음을 만져주니까. 자가 내 마음을 만져가. 그까지 또 전화해가지고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얘기 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세상에 나오니까 그때는 막 선회도 못하고 너가 상대도 안 해. 이런 말만 했는데. 지금 내가 공유해야 내가. 내가 지금 그, 다 마음을 만져. 내가 난 너는 내하고는 말 안 해 이렇게 알고 아 뒤에서 조종하는 그들의 조종하는 세상 사람들은 강시거든 강시 오빠 강시고 생각과 마음을 다 누가 조종하고 있나 사탄을 조종하고 있잖아 그게 흔히 보이면서 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나는 말할 수도 없고 다 들어주니까 자를 자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더라고 유리야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너는 내 마음을 만져 이러다는 거라 나는 끝까지 가면서 그래서 세상에 지금 오빠는 지금 솔직히 지금 세상에 지금 나와 있어요 세상에 지금 내 마음은 그래서 먹을 거 다 먹고 동산에 살고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나 세상에 나와서 전설로서 그들을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 내일 가리라 좋은 말하고 헤아리 주고 야 그러게 지금 지금 첫발 딛었어요. 지금 내 마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이고 하여튼 이런 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교회 오고 싶었지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또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진짜 이거는 시한부 인생 오빠는 완전 진짜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구나 내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도 뭐 아따 하나님 마시니까 뭐 내가 할 도리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을 부려가면 씨앗씨앗이면 그래 감사하잖아. 그래도 귀한 영광도 없고 나로서는 다 하는 일이지만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빠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아멘. 현아님 내가 말씀을 다 못 들어가 죄송한데 하여튼 지금 마음은 그 아저씨가 그만할까인데 나오신 바람인데. 그래 아니, 오빠, 아멘.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재, 수고했다. 애 먹었다. 감사해. 아멘. 윤회 현재 맞이하고 있는 환경과 그 마음 갈망을 내놓는 걸 듣고 먹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윤회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순서 없이 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오늘 김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와 자복함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 우리아의 아내, 나단 선지자, 솔로몬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약에는 범죄자, 가늠하는 자의 대표자가 다윗으로 등장하죠. 그것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잠시 잠깐 한눈 팔아갖고 자기의 충복인 군대 장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큰 일이 일어나서 결국은 입을 열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32편에 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다윗이 이런 모델로 나오는데 신약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으로 나오거든요. 구약의 다윗 남자나 신약에 붙잡힌 그 여인이나 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위치를 생각하니까 범죄고 악함이고 다 그렇지만 세상의 왕들은 전부 다 짐승이죠. 심지어 삼천궁녀를 거느렸다는 솔로몬이나 이 백제의 의자왕이나 뭐 진시 중국의 진시왕이나 그 모든 임금들은 한마디로 짐승이죠. 짐승. 다윗과 비교할 수도 없고 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자복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책망을 받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그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김 목사님 말씀대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모든 남자의 대표자이면서 모든 아담의 대표자, 신약에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은 모든 여자의 대표자이면서 모든 아담의 대표자,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 남자는 여자나 마찬가지로 다른 말로 선악이 들어가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아담은 똑같다 이거죠. 동일하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전혀 다른 세계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중에 죄라는 것은 어두움의 현상이다. 어두움이 없으면 죄가 없다. 어두움에 빠지지 않으면 죄가 있을 수가 없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 그래서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내가 세상의 빛이 다른 말로 세상의 빛이 나를 따라오면 죄와는 상관없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전에 종교생활, 기독교생활, 신앙생활 할 때는 죄 속에 갇혀 있었어요. 죄라는 말 속에 갇혀 있었다고요. 그래서 밤낮없이 회개하고 밤낮없이 죄 속에 갇혀 있어요. 다른 말로 율법 속에 갇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빛 가운데 있는 한 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두움이 없는 목사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죄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어두움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두움이 사라져 버리면 죄가 없어져요. 햇빛이 쨍 나는 곳에는 곰팡이가 안 피듯이,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빛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 교회에서 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왜? 관계니까,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는 거에 관계니까 관계에서 어긋날 수는 있는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오늘 어두움을 죄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죄는 어둠의 현상이다.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다.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다윗이 잠시 잠깐 어둠이 와가지고 그 현상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충직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서 죽게 하고 결국 그것이 일어난 내용이죠. 제가 오늘 그래서 우리 연합 19순 카톡에 시편 51편을 올리고 시편 32편을 올려놨습니다. 참조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어두움 안에 있을 때는 입을 열 수가 없죠. 그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다윗이 입을 열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어둠을 자복하고 나니까 시온에서 사함을 받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 다윗이 입을 열지 않는 고통 그거하고는 좀 유형이 좀 다르지만 제가 교회 안에서 과정이 심하게 들어가서 실어증이 와가지고 입을 열지 않는 게 아니고 입이 열리지 않는 실어증이 와서 근 한 1년을 입을 닫고 살았을 때가 있어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때 제 심정이 오늘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한 그 비슷합니다.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으니까. 시려증이 와갖고. 그런데 다행히 나를 지켜주셔서 때로는 어제 함께 갔던 재성 형이 찾아와서 친구도 대해주고 또 교회 안에서 제일 가난한 지체들이 찾아와서 함께 놀아주고 그건 시루증 온 환자가 그런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 안에 있던 모든 것, 내가 나라고 하던 모든 것, 다 사라져버렸죠. 완전히 허물어져버렸죠.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것도 전화로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직접 말했다 하지만 목사님이 전화로 찾아오셔서 대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살아나서 자복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깊이 가슴에 꽂힌 말씀은 자기 이름이 사라진 사람이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건축된다.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 자기 공로가 없는 사람, 아멘. 자기의 존재가 다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시원한 생명수로 오늘 다시 흐르는지 아멘. 정말 나가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 집은 자기 공로로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아무리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교회는 자기 이름이 사라진 사람에게서 건축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인지.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건축된다. 아멘, 할렐루야.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건축되고 형제를 살려낸다. 아멘. 아,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함께 갔던 청송 주산지에서 영어 촬영을 하고 다시금 청송 교회에서 번개팅 순모임을 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재성 형님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소정이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고백하는 연하당 부부 우리는 그 기쁨에 나들이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 산산이 부서지고 오직 아버지만 살아계신 우리 교회 우리의 동산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목자를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빛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연합식구순 현아 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만 우리에게 남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 더욱 깊고 넓은 은혜로 이 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시오분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 가늠한 여자의 말씀하고 그 아멘. 위치하고 아이씨 바세바에 간데 나 오늘 길이 만지겠네요 오빠. 난 그걸 난 그걸 깊이 나한테는 그냥 신약 구약과 그냥 받아들이지. 오빠 이렇게 깊 말씀을 하는데 그 깊이를 만져줬어요. 아 다윗 그 다윗의 바세바 하는 그 대목이나 그 가늠한 여인의 그 스르보니 여인 맞지요? 맞나? 그 가늠한 여자인가? 막달라 마리아. 아, 막달라 마리아. 그 위치가 똑같구나. 그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맨날 그 선악과 문거나 똑같네. 아멘. 아,
말씀의 깊이가 새로 내가 더 낮아져봐 낮아질수록 깊이가 들어오는 게 아 신기한 놀라운 세계다. 이게 내가 이 십자가는 말로만 십자가 하는 거지만 내가 실제로 이렇게 겪고는 있지만도 너무 그 깊이가 놀라워. 깊이야 넓이야 그 길이가 어떠면 따라 이야 이게 어디 비밀이 가봐 십자가 비밀이네. 아멘. 깊이야 높이야 넓이 이야 이게 놀라면 놀랍니다. 영식이 오빠 말씀하는 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내가 깊어질수록 그 현재의 말이 지체의 말이 더 깊이 되다는 게 내가 그 죽음을 살아내는 그 실제가 되니까 더 깊이를 만들겠네요 오빠. 아, 네, 이거 너무 몰랐고 내가 저 동기에서도 그렇고 그 여기서 찬양했는 거 내가 요 대국에 와서도 그 아직 되지 않았는데 그 7년 전에 와가지고 내가 불쌍해서 그 찬양했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나의 고백이고 소원인데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속임을 당한다 하는 거 내 눈 그 말 들으면 알거든요. 아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내가 세상 나가면은 그들의 사탄에서 뒤에 조종하는 게 다 보여 만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그들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나는 내한테는 쓴말이 안 나가지. 아멘.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 그 나도 솔직히 내가 말할 때 내 고백이잖아 고백. 아멘. 나는 아버지 불설에도 이 생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서운이고 나시린 말인데 그래 나도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오목조맣고 막 콩나리 판나리 막 쫑쫑쫑 할 때가 아니고 콩나리 판 살려준 사람 있는 거 오빠가 다 틀려. 현 언니하고 그 한글 역할 다르고 내 역할 나는 이제 또 남성전 나는 그 좀 성격이 좀 여자는 외모는 여자지만 성격이 남자 같아요. 군대 가서 성격이 많아가지고 나는 내 한 훈련시켜 이제 내보내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 친구가 둘이 왔거든요. 며느리 친구가 둘이 왔어. 빠져 그랬는데 그리고 오늘 아홉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그 세상 사람 그 하는 말 어머니는 눈이 영혼이 억수로 맑아 이대로 들었거든요 오빠. 자들이 한 번도 만나 그래서 듣겠나 몇 번 경험하니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게 돼요. 이 하다 보면은 배우의 조상하고 알게 되고 그 소울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 그들 만지잖아. 들어주고 아, 어머니는 참 영혼이 맑아요. 그건 단순하지만 장난점 다 이렇게 하면서 내 얘기 다 드러내놓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전사로서 어린 양의 총을 쏠 수 있는 그 적기탄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제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되니까 나를 세상에 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는 뭐 순마에부터 못하더라도 세상에 나가 사람과 교제 자꾸 전화가 와요. 나한테 만나 자꾸. 동창들이나 동창들 배치해서 왜 저거 선악가문 인생이네 싶어가 안 좋아했는데 지금 내가 그거 다 선악가를 소화하고 다 입장이 돼 총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아멘. 지금 이야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내 몸을 소중하게 얘기했다가 이만밖에 없어. 지금 내가 몸이 많이 안 좋거든요 오빠. 아멘. 그래, 이것도 하나님 하실래지 뭐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잖아. 나는 사실 죽었어 나는 껍데기만 있지. 근데 주위에서 만져 내 마음을 만져요. 아멘. 근데 영혼이 맑고 윤회 네 안에 주님이 있잖아. 이런 사람도 해경에도 가고 야 네 불현대로 이러니 오늘 50만원 말고 10만원 이까지 막 전에 어떻게 내가 막 야 교회 인사랑 이런 게 많았거든요. 내 뜻이 많았어. 의를 나타내려고. 지금 전혀 없어요. 오든 하든 안 하든 인사 상관없어. 지가 우리 교회 어차피 봤으면 오는 거고 살라고 오는 거고 아무도 하나님 하시지 내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걸 나하고 오빠 말씀에 오늘 그 막다 마리아 그 가난한 여자하고 오늘 그 다윗이한테 박수가 치는 거나 아 그 일치가 되는 게 내가 만지는 게 야 이 심장은 놀랐구나. 나는 그때는 내 그때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오빠 말씀이 너무 깊이 와닿는 게 아 이걸 다 이 선악가에 전부 접목되는 거라. 아멘. 참 놀랍습니다. 하여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 모두 아름다운 밤 되시고 평안히 네, 주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잘 주무세요.